아, 이런 이벤트 자주 하면 나좀돈좀 쓰겠는데. 가자. 3배. 아, 3배는 맞아요. 200%니까. 그러니까. 180루비. 아, 점점 이거 늘어나는구만. 180루비는 얼마냐? 이게 1 플러스 1이거든요. 300루비. 두 배. 여기까지만 할까? 5,900원만? 아니, 이게 원래 그냥 이거 하면 그냥 1 플러스 1이라서 두 배인데. 이것까지 같이 하면은 최대 뭐 6배까지 가능하지 않나. 수입 488인데. 아무지님 안녕하세요. 아, 1,464가 들어온다고요? 아, 이거 못 참겠어, 나. 5,900 것까지만 하자. 아, 좀 사악하다, 이거. 이거 너무 사악해. 개발자 놈들. 이거 완전 그냥 도박이잖아요. 순수한 도박입니다, 그냥. 네, 엔돌핀이. 이건 못 참는데. 아, 근데. 뭐, 원래, 페이투윈 게임이, 지는 사람이랑 안 지는 사람 차이가 좀 나는데, 이 게임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루비가 많다고 해서, 뭐,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아, 150%. 아, 점점 적게 주는데, 이 녀석? 처음에 300%, 그 다음 200%, 그 다음 150%. 점점 줄이는 것 같아. 반환 5,064. 이거는 좀 솔깃한데요? 지금 3,000 루피를 꽁으로 먹을 수 있는, 야,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이거 다음에 또 있어? 아, 이 수익 획득률이 보면은, 488 루비는 반드시 반환을 150% 하고요. 이타는 점점 줄어드네,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110%, 120%, 130%에 수렴합니다, 지금. 이거 나올 확률이 0.1%래, 250% 확률이. 이런 거 나올 확률이. 확률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만 좋고 나중에는 좀 그렇게 좋진 않은. 이거는 그냥 거의 뭐 허위 광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안 나오는 전설 속의 어떤 그런 느낌이. 또이 잔여 표시까지 해가지고 님 빨리 안 하면 남들이 다 체감 이런 느낌이 또 나오네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좋은 게 나는 이거 원 플러스 원 구매를 안 했잖아. 나는 할 만해. 지금 아껴둔 게 좋은 것 같아, 오히려. 그죠? 남들 이거 구매할 때는 깡루비 사야 되는데 난 지금 아직 원 플러스 원이 남아 있잖아. 코인에게는 아직 원 플러스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나름 이제 원 플러스 원은 두 배의 효과라서 나쁘진 않은 효과거든요. 이따구로 뭐 가끔 해봤자 1,408 있어봤자 뽑기 다섯 번 하면 끝입니다. 아, 세번 하면 끝입니다. 5뽑 3번. 좋은 거 나올 확률도 떨어지고. 여기에서 스탑 할까 아니면 고 할까? 스탑 앤 고. 뭐가 좋을까요? 스탑 오고. 이거 누적 충전으로 보상 받아버림.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박스가 좀 다르게 생겼거든? 오, 고귀한 살라딘의 보물 얻었습니다. 아니, 근데 나 아까 보물갱신 해버렸거든. 보물갱신, 원래 이 박스가 다른 박스가 나왔었어. 되게 빨간색 박스가 나왔었거든? 망했습니다. 살라딘 천장, 기가 막히죠? 이거 한번 하는데 50원이고, 50원 곱하기 500이니까 살벌하지. 25,000원 아닌가요? 25,000 루비. 2,500 루비인가요? 아니죠. 25,000 루비죠. 25,000 곱하기 20 하면은 50만 원. 맞죠? 50만 원. 50만 원이면 확정으로 살라딘 얻습니다. 뭐 나쁘진 않네. 근데 각성 살라딘이라서 살라딘 두개 뽑은 효과니까 한 레전더리 영웅 하나 가격이 한 2, 30만 원할 거예요. 레전더리 영웅 하나가 2, 30만 원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월정액 해놓고 매일 뽑는 게 효과가 좋은 거지. 이게 효율이 엄청 좋은 거지. 물론 요거는
내가 원하는 살라딘을 무조건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나름 회자이긴 합니다. 과금러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이벤트이긴 해요. 아, 돈좀 벌었는데, 장사해가지고 돈좀 벌었는데 한번 뽑아볼까? 유튜버니까. 이 파란 상자랑 흰색 상자랑 한 번씩 뽑아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 골드? 한번더 해볼게요. 파란 상자.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확률 확인. 보면, 골드가 20%. 아, 일반 스킬 카드 61%. 이거 지금 나 그럼 꽝 나온 거네? 꽝이었네? 그리고 이제 스킬 카드가 6%. 이거 한번 뽑을 때 50원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나름 나쁘지 않은 정도. 각성 카드도 나오고. 그냥 뭐 저기 저쪽에서 뽑는 거랑 같네요. 똑같네요. SS 레벨 스킬 전체 카드도 확률이 반으로 줄어든 거 보면 이게 50원이라 치면은 반값이거든. 똑같아. 이거는 SS는 똑같고. S레벨 스킬 카드가 확률이 얼마였지? 이건 좀 봐야 되겠는데. 1.55%. 또 확률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규 카드들이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여기서만 일단 뽑을 수 있는 게 요거. 프레이아의 눈물, 아젠크루 불꽃, 갈리아식 돌격, 노르만 돌격 전복. 요거는 이제 돌격 덱에 무조건 필요한 좋은 스킬이고요. 아젠크루 불꽃은 그 연소 덱에 꼭 필요한 스킬이라서 언젠간 뽑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면 얘네가 저쪽에 편입이 됩니다. 뭐였지? 뽑기 있죠? 일반 뽑기.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살라딘의 보물이라 그래가지고, 살라딘 스킨이 나오네요. 살라딘 스킨이랑, 히포 장비. 히포가 장비가 나옵니다. 이거 과금러들은 무조건 하고 싶어 할것 같은데, 지금, T1 병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T4 병기라서,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 너 장비를 맞추면은, 병사가 T4가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죠? 이게 이렇게 있죠? 아닌가? 병기연구소에서 4레벨 병과 실현 완료. 이거 해야 돼. 이거 한 다음에 세트를 이제 3세트 이상 맞춰야 T4 병사들을 쓸수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그 네이버 라운지에 있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짧게, 오늘 아침에 공성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방송을 켰거든요. 랭킹 71등이 있고. 일단 요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색깔이 뭐 파랗다, 빨갛다 해서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과금해 보신 분들은 좀 다르게 볼지도 모르겠네. 이거 500번 뽑으면은 이렇게 된다. 확률은 똑같은데 여기 살라딘 추가됐죠? 시간 지나면 살라딘이 이제 뽑기에서 추가될 겁니다. 확률을 좀더 비교해 볼게요. 요게 효율이 좋은지, 저게 효율이 좋은지.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S 스킬 카드랑 레전더리 영웅 에픽 카드랑 1.55%. 그다음에 SS 스킬 전체 카드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이 똑같다면 이거를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카드들이 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젠크루 불꽃 때문에라도 이걸 먼저 해주는 게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폰이죠, 이름이. 지폰 확률을 좀 봤을 때. 아, 일단은 아, 스킬 전체 카드가 일단 이건 5%인데 저쪽 거는 6%야, 박스 까기. 일단 박스 까기가 승.
다음에 자색 카드. 어, 레전더리 영웅도 이게 조금 좋네요. 여기서 뽑는 거 지포는 레전더리 영웅이 조금 더 잘 나오는 느낌. 아까 그게 제 기억으로 1.55%였거든요. 이 자세 카드가. 이건 3.47이니까 두 배도 3%를 조금 넘는데, 근데 근소한 차이에요. 근소한 차이라서 이게 각성석이 0.1%인데 아까 그게 0.09였나? 진짜 좀 차이가 근소해요. 근소하니까 0.09. 이거 두 배 하면 0.18. 아 잠깐만, 이게 좀 더 좋나? 이거 그러면 거의 근소하게 0.2%인데 어 이거 하는 게 맞겠다. 돈 그냥 여기다 다 써. 그냥 오오 이거 빨간색. 어 거기다 이벤트 보상도 있기 때문에 어 요거 하는 게 맞겠다. 여러분 요거 하는 게 맞겠네. 요거 하는 게 맞아. 어 아울 상점 포인트예요. 그게 아울 상점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자원 구매하는 건데 이거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울 카드 포인트 쓰시면 포인트가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좀 더 박스도 좋아지고 점수도 많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레벨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 레벨이 올라가는 건 이제 뭐 구매를 해가지고 아울 구매 포인트도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이 사료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은 나한테도 이제 포인트가 조금씩 누적이 돼가지고 나도 레벨업이 좀 된다라는 거. 사료가 좀 있습니다. 루비 페이백 기모아서 계속 굴리고 마지막에 보물찾기 한방 넣으실까요? 어 무슨 말씀이시지? 루비 페이백을 기모아서 계속 굴린다고요? 아 이거 아 나 이거 지금 한번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야. 지금 나한테는 절호의 기회거든? 지금 다들 원 플러스 원 다 구매해놓고 이거 없을텐데 난 일단 기회가 많아. 이 게임 좀 찍먹 해보고 있는데 재밌어. 오래 할 것 같은데 가끔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은 나름 100등 안에 들기도 했고 재밌고 한데 빨간색 한번 열어볼게요. 빨간색은 좀 다르려나? 빨간색에 대한 어떤 힌트가 없나 혹시? 아 특별 보물은 좀 더 잘 나온답니다. 희귀보상 획득 확률이 100%네. 급은 아 나 아까 처음에 릭스 해버렸는데 이거 보물갱신 한번 해버렸어.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빨간색 있었거든. 아 개선해봤다. 고귀한 영웅의 보물 나오려면 0.03. 이게 그거거든요. 스킨이랑 나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네. 이거 나오려면은 0.03% 100 이상 써야 됨. 100은 아니구나. 50만원 쓰면 나오겠다. 자, 희귀 보상은 요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레전더리 영웅 배치부터 해가지고 아, 요거 나오면 이제 망하는 건데 가보자. 어 헤타이로이 네. 아 네 공전을 많이 주네요. 아 근데 이게 점점 높아진다. 보상이 188번 뽑아야 장원비 3개 주네. 사실 뭐 S스킬 각성석 이런 건 좀 좋긴 하지만 그게 막 제가 원하진 않거든요. 사실 SS스킬 각성석 나 지금 뭐 SS스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어. 아, 이거까지만 할까? 어? 이게 떠버리네. 발리아식 돌격. 여기까지 마무리. 희귀 등급은 좀 잘 나오니까 요거 해주시는 게 나쁘지 않겠네요. 그리고 이거 4시간마다 리셋되잖아요. 리셋되니까
그 보물갱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 리셋된단 말이야. 공짜로 리셋할 수 있어. 리셋해가지고 파란 상자나 빨간 상자 나오면 그때 또 구매하시고 그렇게 4시간 쿨로 구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 95시간이니까 한 20번 뽑을 수 있겠네요. 20번 뽑을 수 있으니까 저처럼 그냥 막다 뽑지 마시고 우리 소가금러분들은 기회 될 때마다 무료 갱신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상자만 뽑으세요. 이게 효율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10번 뽑기 보상하면 또 보상 받잖아요, 아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 좋은 보상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거. 오늘 공성 방송하려다가 뭐 이벤트 공략을 해버렸네.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 근데 과금러 분들은 여기까지 뽑는 게 좋지. 각성 살라딘. 살라딘 티어 제로라고 말씀드렸죠. 티어 영웅입니다. 확실하게 좋은 영웅이고. 살라딘을 얻게 되시면 돌격댁 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하려면 좀 많이 좀 과금 더 해야 되긴 해.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매몰 비용이 좀 많이 생겨서, 살라딘도 있고 투생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프리디리히도 얻고 해서 돌격댁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돌격댁 영상도 올려드렸죠. 근데 그게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좀 공부해보니까. 나라면 이걸 더 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좀더 후그너즈식의 돌격덱 한번 제가 짜서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도 충분히 참고하기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바꿀 거라서. 아, 또 이런 게 있네요. 잠깐만. 지금 화물 투자 이것도 94시간이야. 시간 많으니까. 이거 그러면 루비 페이백을 내일 또 하자. 이벤트를 다 챙겨 먹자. 이거 지금 탐험의 여정도 보면은 내일 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또 보상을 또 받는 거니까 하루마다 하나씩 과금을 좀 해가지고 해야겠네. 이거 다섯 개니까. 아나 지금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내어 잠깐만. 아니. 아 그럼 119,000원까지 해야겠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되면 과금액수 얼마지? 아 지금 제가 한 4만 원 정도 과금했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한 30만 원 과금하게 되겠는데. 그래 뭐 모바일 게임에 30만 원 정도야. 1000도 했고 했었는데 뭐아 좋은데요. 이벤트가 그렇게 막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초과금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살라딘 저격 가자고요. 아 덱을 살라딘 저격덱을 가자고. 그것도 방법이지. 그것도 방법이지. 욕심이 나네요. 아니 근데 일단은 제가 스킬이 아 돌격 스킬이 너무 많이 나왔어. 다음 이게 아 오늘 일요일이잖아. 아 원스토어 할인 쿠폰 받아가지고 원스토어로 구매할걸. 손해봤네. 아, 뽑아보자고요? 아, 그러니까 천천히 할 거야. 내일도 할 거야. 야, 나눠가지고. 이게 지금 시간이 많단 말이야. 지금 93 나누기 23은 얼마야? 아무튼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한 4일 정도 되죠? 오늘 포함해가지고. 4일, 5일 될 텐데. 그럼 하나씩 페이백도 한 번씩 받으면서. 오. 탐험의 여정도 받으면서 5일차까지 받으면은 각성 테오도라에다가 스킬 랜덤 상자 이런 거 받거든. 조금씩 해봅시다. 아마 이게 누적 충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죠? 하면서 요것도 되겠네. 이벤트 보상이 여러 개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게 베스트다. 이거 11월 2일까지네요. 11월 2일 딱 오늘부터 과금하면 딱 돼. 딱 지금부터다. 과금은 지금부터. 게임이 잘 만들었네. 일단 찍먹 한 이틀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과금하세요. 이때부터 과금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이니? 하면서 과금해보세요.